얘는 뭐냐? 이놈은 어순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. 딱 보안이. 자, how is the company's refinancing going? 나왔네요. 자, 일단 여기 RE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again이라는 뜻이니 이건 재융자라는 그런 단어 뜻이 될 것 같고요. 자, 회사 재융자 어떻게 되고 있어? At this point it is unclear. 명확하지 않아. What blank? 자, 그러면 내용 보니까 뭐 optimal level debt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습니다. 아, 그럼 이거는 좀 있어 보이는 말로 optimal. optimal은 뜻이 뭐예요? 이건 적정한 이런 그런 뜻이 되겠고, 그리고 debt. debt는 빚이죠. 빚을 있어 보이는 말로 채무라고 합니다. 그 level은 수준이죠. 자,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서는 적정한 채무 수준이 그 어느 정도인지 unclear, 명확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명확하지 않다. 어느 정도인지 what 뭘 나왔으니까 이놈이 뭐가 되겠냐? 얘가 의문사가 되는 거고 지금 언더라인의 마지막 점 있네요. 결국 간접 의문문. 네, 어순을 물어보는 거구나.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뭐가 됩니까? 의문사, 주어, 동사가 되어야겠죠? 자, 그래서 주어, 동사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이제 찾아봐야겠습니다. 일단 동사로 끝나는 거 A 괜찮네요. 그 동사 뒤쪽에 있는 게 일단 뭐 D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게 지금 주어가 되어야 되거든요. The optimal level of debt. 빚의 적정한 수준. A 나쁘지 않아 보이고 B번 debt is the optimal of level. 이건 이제 순서가 잘못됐네요. What debt is optimal of level? 수준의 적정한 것? 예, 말이 안 되고. 그리고 C번은, 얘는 주어가 바로 없으니까, 버려지겠고. D번은, what the level of debt? 그러니까 B의 수준이 optimal인지, 뭐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건가? 자, 일단, 기본적으로 그, 채무 최적 수준이라는 자체가 optimal level of debt. 나는 거 요거부터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. The optimal level of debt. 이거는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? 이거 되게 어색하긴 한데 비대 수준이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상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8번과 같이 어순에 대해 물어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초이스에 나와 있는 보기를 잘 보고서 원래 한글 뜻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챙긴 다음에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먼저 여기서 이제 어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굳이 문법적으로 챙겨보자면 이거 간접 의문문의 어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.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하셨고